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잼버리 대원들은 K-POP보다 K-날씨를 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장마 피해가 너무 커서 비 좀 그쳐라 했더니 폭염, 너무 더워서 바람 좀 불어라 했더니 태풍, 중간이 없네요, 중간이. 카눈이 태국말로 열대과일인 잭프루트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피해 없이 후딱 지나가버리고 맑은 날씨에서 진짜 카눈을 맛있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8월, 오늘이 10일이죠. 8월 10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